안녕하세요. 심리학원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이에요. 오늘 운전을 하고 지방을 갔다 왔는데 엄청 차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여행들 다니시는 건지 볼일이 많으신 건지 아무튼 힘들게 다녀왔습니다. 그 다녀온 보람이 있게 신상학원 이쁜 아이들이 많이 나와서요. 오늘 이쁜 아이들 소개해 드리고 또 후반부에는 하나 더 드리는 그런 행복한 코너도 준비했으니까요.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아이는 영화투입니다. 영화투 정말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정말 많이 이뻐졌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준비를 했는데요. 즐거운 만남 되시기 바랄게요. 제가 영화투를 항상 6만 6천 원짜리를 6천 원 꼬리 자르고 6만 원에 드렸는데요. 오늘도 그렇게 준비해 드릴게요. 자, 1번입니다. 노란 장미예요. 장미의 계절, 5월이 오고 있고요. 하얀 바탕에 노란 장미, 너무 깔끔하고 이쁘죠? 자, 이런 모습입니다. 등수에도 콕 장미가 하나 얹혀 있는데요. 너무 이뻐요. 외에서 봤을 때 이런 느낌이고요. 앞에서 봤을 때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이쁜 아이 하나 가져다가 다른 아이들하고는 차별화되게 조금 높게 이렇게 올려놓고 식재를 해놓으면 한인물 하겠죠? 입구는 11.5cm고요. 내경은 10.5cm, 10cm 되네요. 키는 13cm입니다. 자, 몸매는 이런 몸매예요. 제가 좋아하는 살록한 허리가 있는 몸매입니다. 물구멍은 벚꽃잎을 떼어주셨고요. 환기구멍도 해주셨고, 아치형 다리입니다. 영화토예요. 인형을 만드는 공방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공방이죠. 1번 6만 6천 원인데 6만 원에 드립니다. 2번은 분홍색 장미입니다. 이제 5월이 되면은 장미 축제가 여기저기서 열려요. 1절의 여왕 5월에는 꽃의 여왕 장미꽃이 피는데요. 이렇게 짙은 그린색에 이렇게 붉은 안에는 붉은색, 겉에는 노란색 이런 장미가 피어 있습니다. 다리 모습은 똑같아요. 붓구멍 이번에 굉장히 시원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입구는 12cm, 내경은 10.5cm, 키는 13cm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이 화분은 2번이고요. 역시 66,000원짜리 6만 원에 드립니다. 2번입니다. 3번입니다. 3번은 하늘에 피어 있는 덩굴장미 같아요. 이제 덩굴장미의 느낌이 나는 이유가 바탕이 하늘색과 흰색 그라데이션을 줬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꽃을 위에야만 이렇게 달아서 더욱더 그런 왕관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입구는 11cm, 내경은 10cm 되고요. 키는 14cm 됩니다. 이 아이는 3번이에요. 가격 똑같고 사이즈 똑같아요. 손으로 빚다 보니까 약간 0.5mm 왔다 갔다 하기는 하지만 사이즈가 엇비슷하게 11에서 10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외에는 3번입니다. 4번입니다. 4번도 노란 장미예요. 아주 그 산뜻한 느낌의 노란 장미인데요. 꽃 중에서 노란색이 노란색 꽃의 꽃말이 질투잖아요. 질투를 유발시키는 이쁜 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흰색이 아니고 노란색과 흰색의 그라데이션이 된 아이예요. 장미꽃이 정말 실감나게 톡 떼버리고 싶은 톡잘 떼서 갖고 싶은 그런 실감 나는 그런 장미꽃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이도 뒤통수에 장미꽃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 이 아이는 정 뒤통수가 아니라 살짝 옆으로 비꼈네요. 삐딱한 아이네요. 입꼬는 11.5cm, 내경은 10cm, 키는 13.5cm입니다. 다리 모양 똑같아요. 물구멍도 똑같고 가격도 66,000원인데 6만 원에 드려요. 자, 이 아이 노란색 그라데이션이 있는 아이는 4번입니다. 5번과 6번은 제가 나란히 놓았어요. 왜 그럴까요? 막 이렇게 흰색 그라데이션이 들어있는 잎이 마치 그 설탕가루를 이렇게 뿌려서 만든 케이크의 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모습이 똑같아서 나란히 놨습니다. 이렇게 세트로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5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자, 아래 리본을 달았어요.
그리고 위에는 장미꽃인데요. 너무 이쁘죠? 요렇게요. 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예뻐서. 분홍색, 새색시 같은 아주 약혼식을 나눈 그런 청춘의 아름다운 그녀 같은 그런 모습이고요. 이 꽃도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리본을 달아서 더 앙증맞게 만들어주셨어요. 이 꽃은 11.5cm, 4경은 10cm, 키는 14.5cm입니다. 장식이 더 붙었지만 66,000원 가격 똑같고요. 제가 60,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5번이에요. 이렇게 화면을 찍으니까 마치 장미축제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장미가 풍성하네요. 자, 이 아이는 6번이고요. 키가 좀 낮은 편이에요. 그 대신 볼이 넓습니다. 볼이 넓다고 물구멍 두 개 만들어 주셨어요. 입구는 12cm지만 몸통은 16cm 되고요. 이쪽은 15cm, 11cm, 옆으로 1cm 정도 길어요. 자, 다리는 이런 모습이고요. 두 개 있습니다. 볼이 넓어서 물구멍을 두 개 주셨고, 꽃과 이 바탕 색이 너무 잘 어울리죠? 이 아이는 6번이고요. 60,000원짜리예요. 60,000원짜리인데 그냥 다른 아이, 요 기나이는 6,000원을 할인해 드렸는데 요 아이 그냥 드리면 섭섭할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져가시면 더 기쁘시라고 5,000원 할인해서 55,000원에 드릴게요. 6번입니다. 7번과 8번 요 아이도 세트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함께 소개해 드리는데요. 동백입니다. 지난번에 노 여사님께서 동백 구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는데 벌써 한 6개월 지났죠. 6개월이 더 지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연락을 못 드렸는데 만약에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빨리 주문 주세요. 자, 7번은 농분입니다. 자, 분홍색 동백이 있어요. 요렇게 붙어칠한 건지 뿌린 건지 굉장히 예쁘죠? 자, 요런 모습이고요. 입구는 11.5cm, 내경은 10cm, 키는 13cm 똑같습니다. 자, 다리도 요런 모습이고요. 똑같죠? 자, 녹색과 흰색 그레데이션 몸매를 가지고 있고요. 또 장미가 아닌 동백입니다. 이 아이는 7번이고요. 66,000원이니까 60,000원에 드리죠. 자, 8번도 소개해 드리는데요. 자, 8번은 붉은 동백이에요. 빨갛게 멍든 붉은 동백입니다. 동백의 꽃말은 사랑이죠. 열정적인 사랑, 순수한 사랑,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거는 12cm, 이쪽은 11cm, 몸통은 15cm, 키는 11cm입니다. 자, 파란 하늘에 동백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물구멍 두 개, 공기구멍은 네 개, 이렇습니다. 자, 이 아이도 60,000원짜리네요. 55,000원에 드리면 되겠죠? 8번입니다. 7번과 8번 세트로 가져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너무 이쁘죠? 자, 이번에도 신상이에요. 미르 공방에서 나온 신상인데요. 너무 이쁘죠? 자, 이렇게 주황색 있습니다. 자, 리본을 질끈 쟁염했는데, 요 리본 색깔 좀 보세요. 색깔이 아주 독특해요. 요 색깔은 요 흙 때문에 그렇게 발상이 된 것 같아요. 보세요. 자, 난자자리 흙하고 똑같죠. 요런 흙이 그 물마름이 좋아서 흙이 좀 비쌉니다. 그리고 굉장히 거칠어서 만들 때도 손이 좀 아프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요런 그 흙으로 물마름이 좋은 거북이 등짝같이 갈라지는 이 흙으로 만들어서 요런 색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뭔가 그 비로도 용당 같은 느낌이 들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아, 입구 알려드려야죠. 입구는 9.5cm, 키는 6.5cm 됩니다. 다리는 요런 모양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유약을 안 칠해서 물마름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사이즈도 베란다에서 기르기 딱 좋은 그런 사이즈잖아요. 그래서 베란다에서 기르시는 분이 선호하실 것 같고, 그 코너립토스 심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마름이 좋은 흙이고 높이가 높지 않고, 그래서 물에 예민한 코너립토스 심어주면 좋을 것 같고, 맨 앞에다가 진열해냈을 때 굉장히 이쁠 것 같아요. 이 아이가 16,000원짜리예요. 그래서 두 개 하면 32,000원인데 제가 30,000원에 드립니다. 주황색과 보라색 9번입니다. 붉은색과 파란색 10번이에요. 제가 임의로 9번, 10번 이렇게 정해드렸는데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주황색과 붉은색 주세요 하면 이렇게 드릴게요. 9번, 10번 중에서 골라가시면 돼요. 그리고
붉은색과 보라색 주세요 하셔도 이렇게 드릴 수 있어요. 주황색과 파란색 주세요 하셔도 됩니다. 제가 9번, 10번이라고 한 이유는 이게 두 아이가 3만 원, 32,000원인데 3만 원에 드린다는 걸 강조하게 산 거고요. 이네 가지 중에 색깔 골라가시면 돼요. 같은 공방에서 나온 16,000원짜리 사이즈도 똑같고 모두 똑같은데 흙도 그 고급진 거북이 등짝처럼 마르는 그런 화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가벼워요. 근데 난자다리 화분 커도 가볍잖아요. 그 정도로 가벼운 아이고요. 이 아이는 꽃다발에 장미가 있어요. 리본까지는 똑같은데 리본에 점이 있고 장미가 있는 게 달라요. 자, 이렇게 두 개. 빨간색과 보라색 11번입니다. 11번. 빨간색과 주황색 12번입니다. 이 아이는 색깔을 제가 많이 안 가져왔기 때문에 이렇게 딱 정해놨어요. 아까 9번하고 10번처럼 막 맘대로 고르는 게 아니고 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번, 12번. 자, 사이즈 한번 더 말씀드릴까요? 6은 9.5cm, 키는 6.5cm 됩니다. 3만원, 3만원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아이들이 3만원짜리잖아요. 그래서 5만원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힘드실 수가 있어요. 마음에 드는 애가 없어서 어쩌지? 막 고민하실까봐. 그럴 때이 아이 하나 가져가시라고 소개해드릴게요. 13번은 이렇게 분홍색과 연두색입니다. 연두색. 입구는 6cm, 6.23cm 됩니다. 키는 6cm 돼요. 맨 앞에다가 나란히 놓고, 코노뉴토스나 아니면 푸시레기, 뽀시레기들 심어놓으면 굉장히 좋겠죠? 자, 베란다에서 기르기도 좋은 정스 사각품입니다. 13,000원짜리예요. 두 개에서 26,000원인데 25,000원 해드려요. 그러니까 3만원짜리 하나, 유아이 하나 하면 55,000원. 택배비 걱정 없으시죠? 자, 유아이는 13번이고요. 자, 색깔만 다릅니다. 보라색과 분홍색. 이 아이는 14번이에요. 14번. 이 조합 이쁘죠? 15번입니다. 분홍색과 파란색. 이 조합도 이뻐요. 그죠? 이렇게 세 가지 중에 마음에 드는 아이 골라가시면 돼요. 자, 16번도 하나 더 준비해 드리는데요. 이 아이가 화분 속에 숨어 있었어요. 지난번에, 언니 여사님 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없다고 못 드렸잖아요. 화분 속에 숨어 있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입구는 6cm고요. 이 크기는 6.5cm, 키는 6cm예요. 이번에는 만두라고 제가 소개해드렸죠? 만두 복주머니 보라색과 분홍색 있어요. 이 아이도 13,000원짜리여서 두 개에 26,000원인데 25,000원에 드립니다. 16번입니다. 17번 오늘 처음 나온 신상입니다. 이렇게 장미꽃이 두 개가 있는 아이인데요. 노란색 뒤에 하나 있고 빨간색 있어요. 그리고 파란색이 있습니다. 파란색. 이 아이는 8,000원짜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마음에 드는 아이를 골라서 주문하셔도 되고요. 제가 이렇게 네 개를 묶어놨는데 하나 더 가는 아이가 빨간색일 수도 있고 빨간색이면 빨간색을 원하시면 빨간색, 노란색을 원하시면 노란색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네 개를 한 이유는 47에 28, 28,000원인데 또 할인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25,000원에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25,000원이니까 3만원짜리라 짝꿍을 해도 되고 25,000원짜리라 짝꿍을 해도 돼요. 하나 더 가는 이렇게 기본색에다가 이 아이를 빨간색으로 할지 분홍색을 할지 파란색을 할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입꼬는 7cm예요. 키는 8cm입니다. 다리 이렇게 튼실한 아이입니다. 18번입니다. 제가 주말만 되면은 이렇게 저렴한 아이들 하나 더 드리는 코너를 마련해 드리는데요. 저이 아이 한번더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이 아이를 봤기 때문에 아실 것 같아요. 자, 전체 크기는 11.5cm, 외경은 9.5cm, 키는 10.5cm입니다. 10,000원짜리예요. 10,000원짜리 다리 요렇고 물구멍 요렇고 요렇게 나리꽃과 장미꽃이죠.
개나리도 있네요. 이렇게 하나, 둘, 해바라기, 푸른 해바라기와 노란 해바라기 세 개, 네 개, 네, 개나리, 아니 나비가 있는 아이, 이렇게 나비꽃 다섯 개예요. 만원짜리 다섯 개, 5만원이잖아요. 여기 포도가 있는 노란 포도꽃이 노란색인가요? 포도가 있는 아이, 요 아이까지 해서 이렇게 5만원에 요 아이 하나 더 해서 여섯 개 5만원입니다. 18번은 꽃의 모음이었고요. 19번은 풍경화입니다. 역시 만원짜리예요. 입구는 11cm, 내경은 10cm 되고요. 키는 10.5cm입니다. 이 풍경화는 이렇게 물레방아 도는 내려, 물레방아가 있는 마을과 풍차가 있는 마을, 둘 다 방앗간이에요. 풍요로운 방앗간의 모습. 물레방아는 우리나라, 풍차는 네덜란드 방앗간이죠. 등대가 있는 모습, 다리가 있는 모습. 이렇게 풍경화 있고요. 요 그 다리가 있는 아이, 이렇게 다섯 개에서 5만원인데요. 요 아이 하나 더. 요 아이 그림이 많아서 요 아이를 어쩔 수 없이 중복으로 하나 더 드십니다. 이렇게 해서 5만원. 하나 더 가는 5만원 되겠습니다. 요 아이도 신상이죠. 제가 이번 주에 요 아이들을 롱분하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요 창분만 좀 여러 개 갖다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창분을 준비해 봅니다. 자, 요렇게 다섯 개가 있어요. 요 아이는 입구가 13cm, 키가 11cm 되고요. 다리는 요러고 소댕이입니다. 목단으로만 다섯 개를 준비했는데요. 13,000원짜리죠? 다섯 개 하면 65,000원이에요. 네, 요 아이 중에 좀 작은 아이가 있어요. 제가 일일이 재드리지는 못하는데 살짝 작은 아이가 있는데 어떻게 갈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하나를 더 드려요. 자, 요 아이 하나 더 해드립니다. 그래서 78,000원인데 65,000원에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다섯 개 값만 받고 하나는 선물이에요. 주말에는 제가 이렇게 선물 하나 더 가는 이런 코너들 마련해 드리는데 오늘은 소댕이 준비했습니다. 이 아이는 20번이에요. 21번입니다. 21번도 사이즈도 똑같고 모두 똑같아요. 자, 이렇게 다리도 똑같고 사이즈는 13cm, 10cm 똑같습니다. 그런데 꽃만 잔잔한 꽃이에요. 13,000원짜리 5개에서 65,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도 하나 더 드려야 되겠죠. 이렇게 가끔 가다가 12cm짜리가 있어요. 키는 11cm 똑같고 살짝 작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를 더 드리는 거예요. 살짝 작은 아이가 좀 있어도 기분 나빠하지 마시라고 하나를 더 드렸습니다. 이 아이는 21번이고요. 65,000원에 하나 더, 또 78,000원인데 65,000원에 할인해 드린 거랑 똑같아요. 4월 27일 토요일 오늘 준비한 아이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는 아이 문자로 주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행복한 다육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